안녕하십니까. 2014년 중국 국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정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이 향유하는 공간, 인천시 중구문화회관은요,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고요. 서로가 호흡하고 화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구 구민과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해서요. 인천시 중구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오늘 2014년 송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힐링되는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2014년 중구 송년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년 음악회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첫 공연입니다. 타악과 비보이, 아카펠라가 어우러진 넘버벌 퍼포먼스, 비밥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 비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님들께서 요리사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자, 두 셰프의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Restaurant Bibab, where you can choose the chef. The competition between two master chefs is about to begin now. Let's go! Okay, 자, 에이요, 에이요, 자,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Yeah. Okay, 자, everybody 다 같이 자, 박수, 박수, 자, woo-hoo. Yeah. Oh, 에이요, high five. Yeah. Okay, 여기도 high five. Yeah. Okay, 자, 에이요, 에이요, everybody 다 같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Okay,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자.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Okay, rhythm shift, change the beat, yo. 자 다시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자. 박수, 박수 자. Clap, shit. Okay, let's go, let's go. Cheer, one, two, three, four. 젠틀맨, let me introduce two master chef, green chef and red chef.
코리아 비빔밥 비트박스 시금치 당근 계란 셰프 비빔밥 세팅! 예! 누가 울어? 울지 마라. 레드 셰프 비빔밥 파이어! 파이어! 요요 비비고 오 마이 갓 굿 굿 굿 굿 굿 오케이 빨간 통은 고추장 흰 통은 참기름 섞어라 섞어 자 마지막으로 맛있는 쌀밥
Shh, shh, shh.
베이스. Bring it back, watch it turn it, baby. Stop, oh man. Can I touch it? Bring it back, watch it turn it, baby. Stop, oh man. Touch it, bring it back, watch it turn it, baby. Stop, oh man. We be poppin'.
fun. And you know it. We stop being so we can let you fun. Like you put your hands up. Come on. People. Cheer. Everybody. 소리. 질러. Everybody back up. No. 4세대 친구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정말 신나고 맛있는 오프닝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 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공연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여러분들 12월의 따뜻한 밤을 클래식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팀은요, 여러분들 인천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겠는데요. 먼저 공연에 앞서서 여러분들 단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인천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무대로 와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에 앞서서 먼저 이게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시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많이 후원해 주시기는 인천 중구청 중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김홍섭 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구의회 임관만 의장님 또 구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불철주야 또 중구청에서 공직자로 열심히 공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공시아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저희 단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젊은 혈기에 아주 그냥 정신이 없죠.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겨울에 따뜻한 그런 마음과 기분을 정서적으로 느끼시고요. 지금 저 친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래식 음악은 디지털로 될 수도 없고 순전히 사람 하나하나가 선생님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는 그 개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날로그적인 음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그런 곡목은 주세페 베르디의 운명의 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입니다. 1862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 초연이 됐는데요.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 궁정의 의뢰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스페인 앙헬 사베드라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원곡 이 희곡에다가 좀 각색을 해서 운명의 힘이라는 그런 오페라를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운명의 힘은 신이 부여한 만들어진 그런 굴레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아만 힘써봐야 운명의 힘은 거스를 수가 없다. 바로 주세페 베르디의 신앙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무겁고 어두울진 모르겠지만은 또한 그 중간에 자비로운 신께 바라는 자비로운 기로도
함께 그 곡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그 테마, 노래의 테마도 다 들어가 있고 베르디 말년에 이 서곡만큼은 따로 연주될 정도로 굉장히 작품성으로도 훌륭하게 뛰어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곡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바로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약한 연주 시간은 7분 40초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유, 좀 힘든군요. 어떻습니까? 잘 드셨습니까? 아, 결국 운명은 헤쳐나가는 것이겠죠. 굉장히 웅장하게 끝났으니까. 다음 곡 들으실 곡은 내 순도르마, 투란도트 중에서 나오는 테너의 유명한 아리아인데,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했는데 미국인가요? 어떤 휴대폰 파는 회사원이 폴 포츠라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 어디 오디션에 나와서 갑자기 유명해진 곡입니다. 내 순도르마, 투란도트. 투라는 그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한 이름이고, 도트라는 것은 딸이라는 뜻이래요. 그 중앙 어느 지역의 딸, 투란도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순도르마는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왜 그랬냐면 이 공주가 시집을 가기 너무 싫어해서 시집 장가에 또 오는 사람들을 세 개의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참히 많은 그 결혼하게 또 도전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때마침 한 왕자가 등장합니다. 그 왕자는 몰락한 왕가의 아들이죠. 그 사람 이름은 칼라프라고 합니다. 이 칼라프가 그 투란도트가 내주는 세 개의 수수께끼를 다 맞춰버립니다. 첫 번째 정답은 희망, 두 번째 정답은 피, 세 번째 정답은 투란도트 당신이라는 뜻이죠. 이걸 거침없이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투란도트가 너무 분한 거예요. 시집은 가기 죽겠는데 다 맞춰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시집 가야죠. 근데 칼라프가 이런 공주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세 개를 다 맞췄으니까 그럼 당신 내 이름을 한번 알아맞혀봐라.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은 나 당신하고 저기 장가 안 가겠다. 그런 호기로운 그런 얘기를 탁 던지죠. 이제 투란도트가 이제 야단이 났죠. 내일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하들 동원해서 저 인간 저 사람의 이름을 빨리 알아내라. 그러기 전까지는 잠 못 잔다 니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궁정에서. 근데 칼라프가 이제 내순도르마, 이제 이 아리아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암만 내 이름을 찾아봐라, 알려고 해봐라,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고로 윈체로 나는 승리한다. 너와 반드시 결혼할 것이다. 암만 뒤지고 찾아봐도 그래봐 나를 내 이름을 못 알아낼 거고. 아, 별이여 빨리 별이여 별빛을 잃어라. 아침이여 빨리 찾아오라. 새벽에 비춰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꼭 승리하고 말겠다. 빈체로. 그래서 끝나는 곡입니다. 자, 오늘은 테너 이동환 선생님을 모시고 투란도트의 내순두르마, 그 유명한 내순두르마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탈라프 왕자가 되죠. 이동환 테너 이동환 선생님인데요. 국내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활발한 활동하는 테너입니다. 아, 다음 곡은 그 눈. 김효근 선생님의 눈을 이제 감상하실 차례인데요. 이 김효근 선생님은 이 눈이라는 곡은 1981년도 MBC 대학 가곡제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효근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또 대상을 받았죠. 아, 이 곡은 뭐 이제 도심에 눈이 내리면은 우리 뭐 아, 지저분하고 뭐 미끄럽고 길 미끄럽고 막 그런데 김효근 선생님이 시를 썼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 산골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보고 서정적으로 시를 만들었고 또 그걸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참 아주 좀 특별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죠. 음악은 전공을 안 했지만 그쪽 방면으로 굉장히 서정적인 작곡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이선미 선생님을 청해서 그 눈 우리나라 가곡 겨울에 맞는 그 여러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보스턴 옛날에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편곡자로도 활동을 하고 또 작곡자이면서 지휘자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캐롤, 사실은 캐롤 메들리를 관현악으로 편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휘를 하다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아이고. 아, 이동환 선생님. 뭐 자유스럽게 뭐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클래식 뭐 프로그램이라서 뭐 너무 꽉 짜여져 있는 거 저도 싫어하고요. 아, 미안합니다. 이동환 테너 이동환 선생님. 아, The Holy City.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교회와 성탄절과 관계있는 곡을 정해봤는데요. 요 다음 이어질 곡으로 아까 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뭐 부연 설명 다시 안 하겠습니다. 바로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밤이 변하지 없으니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나죠? 예. 가슴이 펑 터지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아, 뭐 스트레스 다 푸십시오. 네. 자, 이제는 예. 콘테 파르티로 번역하자면 그대와 함께 떠나리 타임 투 세이 굿바이로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러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죠. 아, 크로스오버 뮤직인데요.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됨이 좋고 곡 대충 요약입니다. 과거에 어둡고 어려웠던 일은 이젠 놓아주려한다. 안녕.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떠나겠다. 콘테 파르티로입니다. 아, 제가 한 분을 소개를 못 드렸군요. 아, 국내외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계시는 테너 정나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 제 친구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정말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아,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요. 아, 잠시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인천 중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점등시 공연 때문에 잠시 늦게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천 중구 중구 시민들을 중구 구민들을 위한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고요.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김홍석 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동의 여운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으시죠? 아, 그러면 앵콜 곡을 한번 부탁해 볼까요? 아,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환호와 함께 큰 박수를 쳐 주셔야지만 우리 단장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앵콜 부탁해 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라데츠키 행진곡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뒤돌아서 이렇게 열심히 딱 하면 박수 열심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게, 이렇게 하면 크게. 알았죠? 자, 같이 연주하는 겁니다.